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상품을 또 정해야죠. 뭐가 있지? 이제 자동차 게임기. 자동차 게임기, 레이싱 게임. 할 시간이 있는데? 자동차 게임기 연습실에 하나 놔달라고. 아니 어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면 그 펀치 게임. 연습실에 그럴까? 왜 펀치 게임을? 연습생에게도 스트레스 받으면 쓰라고. 성공하면 연습실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오락기 게임기를. 자, 쇼미더사카 에이핑크 고요 속의 외침! 이거 실패했다. 이거 실패해요. 아니, 우리 왜냐면 빼고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단 두 번만 정확하게 단어를 끝까지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기가 여러분들 손으로 갑니다. 예. 자, 아시겠죠? 자, 써주시길 바랄게요, 하영 양. 오빠. 나은 양도 써주시고요. 아직 음악 들려요? 음악 들려? 맞추는 거라. 들려? 그래? 야, 진짜 1도 안 떨린다. 와. 자, 갑니다. 저기 저쪽으로 돌아서 지금. 이쪽으로. 아니, 같은 노래예요? 저기. 블랙 노래예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노래? 이쪽으로 보세요. 아, 저 아주머니. 이쪽으로 보세요. 저기, 돌아보세요, 돌아. 이쪽으로. 안 가시죠, 저기요, 저기요. 저,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네, 너 지금. 안 가시죠, 알아요. 저기. 나 이제 나보고 있어요. 아, 매니, 매니. 자, 잠시만요. 다섯 분들은 저를 보고 쓸게요. 이쪽 봐야 돼, 이쪽. 남주영은 저쪽으로. 네. 이거 자, 노래. 음악 주세요. 가요도 해주세요, 가요. 자, 뒤로 보면 안 돼, 뒤로 보면 안 돼. 예! 같이 이렇게 나오나? 갑니다. 준비, 시작. 블랙, 메이.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시작. 10점대보탕. 아, 몰라. 10점대보탕. 예. 10. 자, 남진로 오셔야 돼요. 대보탕. 종로에 있는 금은방 이름이죠. 대보당. 10점대보당. 대보당? 대보당. 자, 하영. 자, 넘어가세요. 10점대보당. 아, 나은이가 할까요? 심승 성대모사. 심승 성대모사. 심승 성대모사. 심승 성대모사? 심승 성대모사. 심승. 아, 심승 성. 심승 성대모사. 감사합니다. 자, 자, 저 둘. 10전 대보당이라고 10전 대보당이라고 하영양은 또 뭐 심승 성대모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남양이 성남양이 뭐라고 그랬죠? 청춘포차가 청춘보살로. 예예. 네, 자, 아쉽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실패입니다. 아, 지금 멤버를 바꾸셔도 돼요. 바꿀까? 그래, 언니가 해. 이거 시스타 선배님 노래 틀어주세요. 자, 보통 이런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문제 내는 게 나아요. 갑니다. 네. 자, 저쪽으로 돌아보시고요. 이상해.
지루하다! 지루하다로 변천했습니다. 자, 지루하다. 지루하다? 지루하다! 어! 지루하다! 지루하다! 자, 다음 갈게요. 아니, 아니야, 그렇지. 지루하다. 아니, 그만이야. 자. 지루하다가 어떻게 이구하나가 남주가 지루하다라고 왔어요. 지루하다. 아니 그렇죠? 나도 지루하다 이랬잖아요. 어, 지루하다. 지루하다? 이구하다 이구하다. 이구하다.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이구하나가 나와? 근데 지루하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죠? 아나 비슷하긴 하네. 네. 이구하나. 어미가 문제를 잘 내네. 헌신적으로. 그냥 서서 해도 되는데 이구! 와 이구하나처럼. 그럼 바로 다시 가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성공입니다. 자, 갑니다. 네, 가자! 어. 이거 몸에 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몸에 해도 돼요? 아, 그럼, 그럼. 자, 갑시다. 소금쟁이. 소금쟁이. 이게 더. 이게 자, 다음, 다음. 네. 두 번씩밖에 못 합니다. 소금쟁이.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할 수 있지? 소금쟁이! 아. 자, 들어와! 외쳐! 외쳐, 외쳐! 외쳐, 외쳐! 동! 동! 리! 독립! 생일! 동! 동! 리! 독립! 생일! 독립 생일! 독립 생일! 독립 생일! 독립 생일 뭡니까? 정답! 소금쟁이! 소금쟁이! 얘가 이상하게 얘기했어, 얘. 저기요. 소금쟁이라고 했는데? 소금쟁이 했어? 나 다 소금쟁이 했는데. 남주 어떻게, 남주 어떻게 했어요, 남주? 아, 독립, 왜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틀렸어요? 네. 어, 은지 잘한다. 아, 왜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독립 뭐라고 했니? 생일? 뭘, 나 뭐라고 했어? 독립 생일. 쟁이를 갖다 생일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박수가? 지금 이거 거의 왔는데, 구경이 안 왔어. 아니, 나는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 저거 언니랑 은전이로 바꾼 거야. 그래,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아, 이런 애들이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맞추게 되면 오늘 모든 상품을 다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에이핑크. 갑시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갑니다. 초롱냥 시작. 아, 오, 이거 쓸 수도 있어. 춘추상조 처음 듣는 거야. 그냥 신났는데 얘는.
자, 다음. 모르니까 입모양만 지금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서. 말을 해야 된다, 말. 수수께끼. 수수께끼?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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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다음. 갈게요. 자, 이거 윤진이 맞추면 기적이다. 알콜로 샤워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구구 생일 구구 생일 누구 생일 누구 생일 야 이렇게 변하나요? 누구 생일 자 여기서 두유 생일 두유 생일 두유 생일 두유 생일 아 너 생일이냐는 거지 두유 생일 두유 생일 두유 생일 아유 두유 생일 오케이 자 우리 손가락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생일? 누구 생일? 수수께끼. 수수께끼? 수수상조. 수수상조. 충추상조. 충추상조? 정답은? 유유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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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우유상조 왔어요. 우유까지는. 그래서 누구 생일? 유유상조? 유유상조였어요.